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도 확인해봤던 고용지표 속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의 고용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미리 확인을 해봤었죠. 오늘 발표됐던 지표에서도 동일한 모습들 동시에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해고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고용 악화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발표가 됐던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ADP의 고용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9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증가폭보다 훨씬 더 밑돈 수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거는 14만 5천 명이었는데 실제 증가폭은 9만 9천 명 증가에 멈췄고요. 또 ADP의 데이터에는 2,5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민간 부문 직원의 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이 되는데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이 2021년 초일에 지난달 가장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더욱 위축된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함께 발표됐던 실업수당 신청 청구 건수도 추정치보다는 소폭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했던 8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측치인 23만 건보다 적었는데요. 8월 넷째 주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역시 예측치인 186만 7천 건보다 약간 적은 건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꺼리면서 신규 채용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최근 미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연준이 이번 달에 진행되는 FOMC에서 빅컷에 단행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현재는 4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쪽에서의 부정적인 시그널과 달리 간밤 발표됐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확장세가 유지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격 지수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제조업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검은 수요일을 맞이했었는데 미국 경제 안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은 되어 확장되는 분위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한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5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PMI가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어가면 업황이 확장하고 있다 혹은 50이 내려가면 업황이 위축 국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0.1% 정도 오름폭을 보였고요. 두 달 연속으로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요. 또 이날 같이 발표됐던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계절 조정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지난 7월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앞에 발표됐던 예비치인 55.2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S&P 글로벌 PMI 하위 지수 중에 고용 관련 지수도 있죠. 고용 쪽을 확인해보면 50.2가 나오면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고용은 부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크리스 윌리엄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서비스 PMI가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용 쪽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은 것처럼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연착륙의 시그널들이 더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일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죠. 또 간밤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랜만에 강한 파란불을 켜내면서 시장에서는 상승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4.9%대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가 내년에는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FSD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전에 전해졌었는데 간밤에 테슬라가 공식 계정을 통해서 FSD의 출시 로드맵을 게시하고 현재 중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FSD 기술 관련해서 중국의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하고 또 바이두와 맵핑 그리고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죠. 지난 6월에는 상하이 거리에서 FSD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 사망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겹치면서 미국에서는 엄격해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도로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스크는 7월 실적을 발표했을 때 FSD 운전자 시스템이 연말까지 유럽과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인 8월까지 중국에서 매출량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6%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율주행과 함께 다시 한번 매출량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앞서서 X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언급이 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X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때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위원회와 관련된 의지를 밝혀왔었죠. 효율성 위원회는 지난달에 머스크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앞서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었죠. 급여도 직책도 그리고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이 머스크가 앞으로 이끌게 될 정부효율위원회는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 삭감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지출 감축 등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 철폐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10개씩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앞서 트럼프 일기는 새 규제 한 개당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2-for-1 룰을 시행했었는데 이기에는 규제 개혁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기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트럼프는 지금 해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낮은 금리와 낮은 세율, 더 낮게 지속적으로 낮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더 낮음을 외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간밤에는 3%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5만 5천 달러 선 결국 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분석가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될 텐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위험 자산에 모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온다면 그게 증시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다시금 5만 5천 달러까지 내려온 비트코인인데 주말 사이 추가적인 지지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